매주 새로운 농업 정보를 전달하는 핫클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가 가득한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4월의 추천 영상입니다. 봄철 과수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개화기에 꽃이 저온 피해를 받으면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져 자칫 한 해의 과수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과수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는 신기술, 통로형 온풍법. 과수농가에서 꼭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딸기. 카페, 베이커리, 핫한 브런치 가게부터 호텔 뷔페까지. 이 딸기 메뉴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딸기 왕국입니다. 이런 딸기의 품종을 제대로 알고 먹는 소비자는 없는데요. 딸기가 우리나라 자체 품종으로 독립한 게 불과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딸기 품종.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끝으로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아나운서 진아를 소개합니다. 요즘 AI를 접목한 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진아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그래픽 디자인이 결합된 3D 가상인간인 버추얼 휴먼입니다. 진흥청은 농업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AI 아나운서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RDA 뉴스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